근로기준법은 제76조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의 예시로는 상급자라서 직급상 우위에 있거나 여럿이서 따돌리기 때문에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괴롭힘, 모욕이나 비하가 있는 언어적 괴롭힘,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너무 많은 업무를 주거나 또는 업무에서 차별하는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 장기자랑,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업무 외의 괴롭힘, 소문 또는 따돌림 유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로는 직장 갑질 169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또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